서트 스코어 1대1 동점을 만든 테스 샴푸와 그리고 블러 렌즈였습니다. 1세트는 한동훈 선수의 활약으로 테스 샴푸 히어로즈가 승리했고, 그리고 2세트는 또 피아비 선수가 승리하면서 1대1, 3세트는 한동훈 선수와 강민구 선수의 남자 단식 경기로 넘어갑니다. 두 선수 간의 맞대결이 바로 2라운드 때 있었는데요. 이때는 강민구 선수가 15대13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동훈 선수의 2세트 보니까 이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두 선수의 대결 재밌을 것 같습니다. 1세트에서 놓쳤던 네. 초고 공격. 왜요? 한번 길게 만들면 그 다음에 참 여지없이 짧아지죠. 네. 그 생각이 너무 깊게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네. 공을 가볍게 탁 네. 쳐서 돌려보내지 못하고 좀 미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회전이 제대로 안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짧아지면서 초구 성공하지 못하는 한동우. 네. 회전이 잘 이용되게끔 쳐줘야 되겠죠. 역전하게 성공하는 강민구 선수. 3세트 첫 득점, 블런 리저트가 먼저 득점 성공합니다. 강민구 선수가 단식에서 1승 1패, 그리고 에버리지는 2.875, 하이는 8점을 후반 리그에서, 후기 리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옆돌리기인데요. 이번엔 넘어가네요. 이런 것도 강민구 선수가 뭐 이걸 잘 못 친다, 이 공을 잘 못 친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보시면 이제 다른 선수들과는 좀 다르게 쳤어요. 지금 저 정도 되면 흰 공에 대해서 조금 타격감을 더 줘서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확실하게 길게 내기 위해서. 근데 내 공도 뒤쪽에 있고 워낙 각이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두께 조심해야죠. 한동훈 선수 옆돌리기 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한동훈 선수도 득점이 나오면서 1대1. 워낙 2세트 경기에서 15점 가운데 13점을 득점하면서 역전에 성공했었던 한동훈 선수의 테스트 샤프 히어로즈였습니다. 자, 비교적 편한 공인데요. 두께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하고 쳐도 되는 그런 공격이었죠. 좋아요. 깨치기 성공. 미들맨 한동호 선수 좋습니다. 부드럽게 성공하면서 앞서 나가는 한동호 선수. 모양만 갖춰진다면 뭐 노란 공 쪽으로 무조건 오는 그런 공이긴 한데 오는데요? 네, 키스 정말 아슬아슬하게 빠졌습니다. 예. 야, 멋지게 들어가네요. 뱅크샷. 그러니까 보통 저런 공을 칠 때 보면 느낌은 저 빨간 공이 절대 저 노란 공 쪽으로 안 올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막상 쳐보면 조금만 두꺼워도 저쪽으로 오거든요. 위험한 순간이 있었군요. 그렇지만 약간의 행운 따라주면서 좋은 찬스죠. 길게 예, 빠지면서 4점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4대1로 앞서가는 한동우 선수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그렇게 행운까지 따라줬는데 이런 공을 빠뜨릴 때 보면 허탈하죠 사실. 네. 네. 아깝게 놓치는 한동훈 선수. 회전을 가지고 갑니다. 아, 좋아요.
독특한 응원을 보여주고 있는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네, 현재 강민구 선수의 감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스핀샷 대단하죠. 피아비 선수의 2세트 워낙 좋았죠. 1대1 동점 만들어주고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블론 엔젤스입니다. 강민구 선수의 타임아웃. 네, 오히려 팁을 약간 빼주고 쳐야 되는 공이에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서 있는 모양 자체에서 회전을 다 주고 그냥 평범한 두께치기를 했을 때 짧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각이었거든요. 두껍게 친 것도 좋았고 회전량도 저기서 확 밀려 들어가지 않도록 약간 줄여준 게 아주 좋았습니다. 자, 대회전이죠. 아, 두께에 대한 자신감도 대단합니다. 지금 저 공을 빨간 공에 오른쪽으로 가도록 두꺼운 두께를 재면서 마음 놓고 샷을 한다는 게 조금만 내 스트로크에 자신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내 공을 보내기 조금 편한 쪽으로 얇게 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지없이 이제 키스의 위험이 있는 공이었는데 지금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잘 안 될 때 강민구 선수의 모습보다는 훨씬 지금 뭔가 강한 느낌이 듭니다. 동점을 만든 강민구 선수입니다. 4대4에서 왼손 샷 앞돌리기. 아,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역전 성공하는 강민구. 확실하게 흐름을 가져오는데요. 아쉽게도 마무리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잘해줘야 되겠죠. 1세트에서 강민구 선수가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뭐 한동우 선수의 흐름이 너무 좋았죠. 옆돌리기. 좋아요. 지금도 위험했죠. 5득점. 득점이 되긴 했습니다만 내 공이 뒤로 좀 빠져 있을 때 강민구 선수의 옆돌리기는 항상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조금 두껍게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공이 맞더라도 항상 이렇게 뒤쪽으로 맞는 경우가 많죠. 첫 세트 복식에서도 그것 때문에 사실 길게 빠졌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옆돌리기. 네, 성공. 6점째. 자, 계속해서 옆돌리기 나옵니다. 평상시에 강민구 선수가 옆돌리기 자신 없다고 그랬는데 묘하게도 당구를 쳐보면 그 공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공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도 이런 정도의 각은 처리를 해줘야죠. 왼쪽 옆돌리기. 네. 어렵습니다. 행운이 오는데요. 따라주네요. 성공. 아, 많이 짧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게 역회전으로 돌아오면서 성공하는군요. 돌아오면서 득점 성공하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네, 회전으로 칠 것인지 이제 팁을 빼고 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팁을 빼고 치는 건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네. 넘어가나요? 계속 7득점 기록하면서 8대4를 만들어놨습니다. 이번 공은 강민구 선수도 많이 아쉬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속 7득점 8대4.
네, 뒷공까지 본 것 같은데요. 아, 네. 짧게 나갑니다. 아까운 샷이었어요. 네. 한동욱. 세 번째입니다. 민구. 키스는 충분히 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지는데 키스 때문에라기보다는 정말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고 혹시 안 맞으면 뒤쪽으로까지 생각을 한 그런 힘 조절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부드럽게 다가오면서 정확한 돌리기 성공. 네, 지금 좋아졌어요. 오히려 9대 4를 만들어놨습니다. 배지 쪽에서도 웃음이 활짝인데요. 그만큼 분위기가 좋은 블루 렌즈였습니다. 두껍게 맞추고 네. 돌려놨는데요. 공 움직임 좋죠. 성공 좋습니다. 자, 동안에 10점 더 빠져나가면서 또 대회전까지 처리할 수 있는 짧아지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겠죠. 확실하게 이제 키스를 빼기 위해서 힘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뒤로 돌려치기 코너 쪽. 네, 들어갑니다. 일부러 밀어치려는 그런 시도보다는 지금처럼 어차피 코너로 가야 되는 길이 멀기 때문에 가볍게 툭 쳐놨을 때 가다가 저절로 밀려가거든요. 그러면서 무리한 힘을 쓰지 않는 강민구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자, 다음 공 배치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요. 쉽게 또 왼쪽으로 돌아서네요. 아, 왼손 잘 칩니다. 네. 적도가 있어요. 아, 네. 대단해요. 흔들림 없이 강민구 선수 앞돌리기 성공하면서 연속 4득점 12점. 좋습니다. 이 팀리그를 하면서 이 경기 끝나고 간혹 로비나 이런 데서 선수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강민구 선수에게 대부분의 이 관련된 사람들이 아, 요즘 왜 그래? 이게 네. 인사였거든요. 이번에는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본인도 뭔가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선수들 대부분이 겪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아, 뭐가 잘못됐는지 알면은 그걸 고치면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 경기가 없는 거죠. 라운드가 또 바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고쳐나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참 강민구 선수가 2승 6패라는 그 성적에 비해서는 에버리지가 무려 2.875 하이런 8점 대단합니다. 지금도 3이닝 만에 12점을 기록하고 있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타임아웃을 불러보는 한동호 선수군요. 점 차이가 조금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동호 선수 4이닝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동훈 선수 뱅크샷. 노란 공 맞지 않고 뒤로 나갑니다. 노란 공을 겨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빨간 공을 겨냥을 해서 뒤에서 저렇게 안으로 걸어치기가 아니라 비껴치기 형태로 맞으면 득점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강민구 선수가 잘 치는 그런 뱅크샷인데요. 뱅크샷 들어가면 세포인트. 네, 굳이 힘을 줄 필요가 없는 공이죠. 넣어치기 성공. 14점까지 먼저 올라가는 강민구. 세포인트 로니저스.
블론 엔젤스가 먼저 3세트 세트 포인트에 올라갔습니다. 강민구 선수 14점. 옆돌리기가 자신 없으면 흰공 앞돌리기도 괜찮아요. 자, 끝까지 도전을 하네요. 네, 옆돌리기가 결국에는 마무리가 될까요? 아, 좋은데요. 정확하게 네. 달려갑니다. 옆돌리기 성공. 강민구 선수 15대 4로 3세트 승리하면서 2대 1로 앞서가는 블루 엔젤스입니다. 4이닝 만에 마무리하는 강민구 선수네요. 역시 단식에서는 강민구 선수가 힘을 냅니다. 정확한 옆돌리기로 두 주먹 불끈 쥐면서 강민구 선수가